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자금 조달 방법부터인가요? 자금 조달 방법 맞죠? 리츠. 자,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금 수지 측정부터 했었죠. 현금 수지 측정.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있죠. 이게 이제 늘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 이득도 있고 자본 이득도 있다 이렇게 했죠. 소득 이득과 관련해서 영업 수지 계산이 있고요. 영업 수지 계산에서 가유 순전후 했죠. 자, 가에서 유 내려올 때 차이 나는 항목들 세 가지가 있죠. 공실이 있었고요. 대손 충당금 또는 불량 부채 충당금, 그다음에 기타 소득 있죠. 자, 그 세 가지 항목. 그래서 유효를 계산하면은 일단 유효에서 세 단계로 빠지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는 영업 경비죠.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에 재산세 특히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위 아래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거 말고도 감자 소개, 감가상각비. 이거는 이제 건물 감가상각비를 말해요. 그 사무실 운영에 사용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가 될 수 있어요. 아무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건물 자체,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사용하는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는 뭐 1년마다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들은 한 해 경비로 다 터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누어서 이제 경비로 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영업 경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건물 감가상각비가 아니란 얘기요. 감자 소개, 자본적 지출, 소유자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이런 것들이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죠. 다음에 이제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를 곱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에서 부채 서비스액 계산한다. 대부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부채 서비스액 하면 아, 저당상수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것은 순대이감해서 과세대상소득 계산해서 세율 곱해서 계산하는 것. 자, 이거 단계별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매순전후죠. 나중에 처분할 때. 매도액에서부터 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서는 매도 경비, 그다음에 빚은 미상환 저당 잔금, 그다음에 세금은 자본이득세.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득세로 가지만 다른 데서는 양도소득세 뭐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매순전후 계산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 이제 나가는 돈, 나가는 돈은 이제 투자액이 나가는 돈이고요. 들어오는 돈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몇 년 들어오는 거냐, 나중에 처분할 때 들어오는 거냐. 그래서 계산을 다 했다면은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죠.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할 때 이제 매순 전후까지 분석을 다 따지는 거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거 다 계산해야 되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 들어오는 돈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만 있는 건 아니죠.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도 있죠. 자, 이런 투자 분석 기법을 단계별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투자 분석 기법을 단계별로. 자, 일단은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난이도가 낮은 단계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 다섯 가지. 순순해하고 현가행가부터 있죠.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율법, 그다음에 연평균 순현가, 현가회수기간 이렇게 다섯 개 중에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만 현가란 단어가 없고 나머지는 다 현가란 단어가 있죠. 자, 이걸 보면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가라는 것은 할인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자, 일단 이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낮은 단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용어의 뜻을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순현가가 뭐예요? 그러면은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입니다. 이렇게.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그러면 유입현가합 나누기 유출현가합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그러면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순현가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뜻을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예, 순영가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죠. 0. 근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고요. 내부 승률법은 요구 승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판단 기준을 그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난이도 중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서 난이도 중급은 뜻을 묻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종합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총 투자액에 대한 순요소득의 비율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지분 배당률이 뭐예요? 그러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 전이 나와야죠. 순소득 나오면 안 돼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소득, 순소득, 순소득까지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짝짓기가. 세전, 세후. 지분 투자액 나오면은 세전 아니면 세후예요. 그죠? 지분 배당률 했을 때는 이게 세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후는 항상 세후자가 붙어 있거든. 세후 수익률에도 세후가 붙어 있죠. 세후 승수에도 세후가 붙어 있죠. 근데 지분 배당률, 지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전 승수와 세전 수지가 바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분 배당률과 역수관계 있는 게 뭐고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되잖아요. 세후 수익률은 세후 현금 수지 승수 바로 역수가 되니까. 그리고 종합하는 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 또는 이제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역수가 총소득 승수. 자, 요것만 돼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비율 분석법의 비대부채잖아요.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영업 경비 비율.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은 다른 거라 그랬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고,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다. 개념이 다르다. 대부 비율은 동의어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 비율은 동의어가 많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가 있으면 다 대부 비율로 가면 돼요. 근데 뭐는 다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네, 동의어가 없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따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그 Q&A 이제 인터넷 그 저기 Q&A 있잖아요. 모르는 거 질문하는데 분명히 수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넣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대부 비율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대부 비율 50%, 60%, 80%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로 바꿔서 써넣어야 되는데 50%, 60%, 80%를 그냥 써넣으면 당연히 답이 나올 리가 없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개념이 다르니까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그리고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서 남의 거 됐나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40%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60%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부채 비율 생각할 때는 대부 비율이 50%다 그러면은 내 거 50%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에서 부채 비율 찾는 거는 쉬워요. 대부 비율이 80%다 그러면은 내 거 20% 떠올리면 되거든. 근데 부채 비율에서 대부 비율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막상 쉽지 않아요. 부채 비율이 150%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 거분의 남의 거가 150% 1.5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막상 하기가 쉽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분수꼴로 만들면 돼요. 요령은. 요령은 분수꼴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400%다. 400%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1분의 4잖아요. 1분의 4는 2분의 8이죠. 8대 2란 얘기예요. 분수꼴로 만들면 돼요. 분수꼴로. 그건 뭐, 그건 더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아무튼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 분석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부채 감당률이요. 부채 감당률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이건 누가 누구를 감당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거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채무 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좋죠. 이거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계를 유효총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영업경비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영업경비가 있는 위치죠. 여기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러니까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디에서? 유협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도 물은 적은 있어요. 이게 원칙인데 가까이 있는. 예, 그래서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구조를 생각하면은 예, 덜 힘들게 예, 외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했고요. 다음에 이제 금융론으로 들어가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했죠.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출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차입자에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신에 이제 금리는 고정금리보다는 낮게 적용하죠. 그리고 변동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죠.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는 코픽스 지수를 쓰고 있죠. 그 이제 가산금리 하고요. 코픽스 지수는 가중평균 예금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6개월마다 조정한다 그랬죠. 옛날에 CD 수익률은 석 달마다 조정했는데 금리 조정 주기를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하죠. 근데 이게 이제 대체로 이렇게 금융기관한테 유리하게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죠. 변동금리의 단점. 금융기관 입장에 채무 불이행이 더 높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의 상한을 정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했고요. 자, 아무튼 이런 이제 내용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다음에 이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재정식 상환했죠. 요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원리금 지불액이 어떤 식으로 지불된 이거죠. 원리금 지불액이,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거, 처음에 제일 많은 게 원금균등, 그 다음이 원리금균등, 그 다음이 최증식이죠. 자, 여기에 그 첫 회 이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첫 회 이자는 같다 그랬죠. 첫 회 이자는 같은데 만약에 만기 일시상환이라면 어떻습니까? 고정금리에서 만기 일시상환이라면 이자가 똑같이 적용되죠. 그러면 처음에 은행에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게 누구예요? 원금균등, 그 다음은 원리금 균등, 그 다음은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만기 일시상환은 이자를 계속 같은 이자를 갖다 주잖아요. 근데 최증식은 처음에 뭐보다도 덜 갖다 줘요. 이자보다도 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갖다 주는 순서를 세 가지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기 일시상환, 고정금리 하에 만기 일시상환까지 집어넣어버리면 처음에 제일 많은 게 원금 균등, 그 다음은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만기 일시상환, 그 다음에 최증식. 최증식은 이제 이자도 못 가져가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죠. 원금 균등 상환이 처음에 제일 많이 갖다 주니까, 빚을 제일 많이 갚아버리니까, 잔금이 제일 적게 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제일 적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부터는. 원금 균등이. 그래서, 납입 기간 동안 원리금 지불액 총액이 제일 적은 게 원금 균등이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제일 빨리 회수하는 것도 원금 균등이죠. 근데 이제 원리금 균등은 이제 차이점이 처음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었을 때, 전체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이자인데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더 작을수록 비중은,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겠죠. 맞나요? 원금 균등에서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리금 균등에서는 거의 뭐 한 80% 이상 올라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중을 물으면은 원리금 균등이 이자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부분 이자고 원금 갚는 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금을 많이 못 갚으니까 기간의 절반이 됐을 때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3분의 2 정도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최증식은 처음에 빚이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는가. 자, 그걸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 들어갔죠. 저당 유동화 들어가서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뭐였어요?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거죠.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팔아서. 그 과정에서 증권화 과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현금화, 증권화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쓰면은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다음에 구조는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이렇게 나눠지죠.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몇 차 시장입니다? 2차 시장이죠.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는 현금이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자금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화되는 시장은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형성되는 시장. 그래서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1차 금융기관은 1차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되는 거죠. 이쪽 저쪽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차입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요. 유동화 중개기관이나 투자자들은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구조에서는.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어요?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때문에 그 은행들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제 설립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개발이 돼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다양해져서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국가정책적 관점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주택경기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너무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에는 채권을 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공급되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좋은 조건으로 채권을 사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이 많이 넘어가니까 경기를 좀 더 살릴 수가 있고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이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에 대해서 했죠. MBS. 요거는 이제 저당담보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렇게도 번역되죠. 요거는 지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이에요. 요거 부채증권이에요. 그렇죠? 이자 주고받는 거라 그랬죠. 자, 그 중에서도 MBB는 무슨 형? 채권형. MPTS는 지분형. MPTB는 혼합형. CMO도 혼합형이죠. 근데 이게 번역은 채권으로 번역이 되죠. 번역은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것은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으면서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번역될 때는 채권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채권 집합을 모두 팔아버리는 것은 MPTS 지분형이죠. 이게 지분형이라고 해서 지분증권은 아니에요. 지분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원금이자 돌려받는 거예요. 원금이자를 나누어서 그 소유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돌려받는다는 얘기지 이게 지분증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채권형이죠. 그래서 여기 많이 묻는 게 채권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거 묻는다 그랬죠. 요거 둘 다 발행자한테 있는 게 뭐고요? MBB고요. 모두 다 투자자에게 넘겨준 거는 MPTS. 이게 비발행자, B 비읍, 비읍. T는 T, 투자자, T읍. T도 있고 B도 있죠. 이러니까 더 확실하죠. 이러니까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뭐 생각하기 싫어. 그냥. 여러분도 생각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가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점심 뭘 먹겠냐고 물어요. 제일 힘들거든, 그게. 그래서 저는 메뉴를 하나 정해요, 그냥. 부대찌개 시켜놓고. 질릴 때까지 묻지 말고 그걸 계속. 매주 그거. 이 학원에서는 계속 부대찌개, 저 학원에서는 계속 된장찌개. 가는 곳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되니까 많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는데. 뭐 어디서는 매주 짜장면 먹고, 이렇게 계속. 그냥. 아무튼 여기는 이제 투자자가 이쪽이죠.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발행자. 이게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자, 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채무불이행 위험도 부담,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조기 상환 위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초과담보 이런 말이 있었죠. 초과담보 여기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는 팔아버리는 거니까 없어도 되고, 여기도 조금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이게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데 초과담보가 없으면 누가 빌려주려고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다 있는 거지. 이것만큼 많지 않더라도요. 에, 그리고 콜방어. 콜하는 거는 발행자가 콜하는 거고, 방어하는 거는 투자자가 하는 거라 그랬죠. 콜했을 때 방어할 수 있나 없나 묻죠. 이거 방어할 수 있죠. 얘는 오라면 가야 돼. 이거 오라면 가야 돼요. 오라면 가야 돼요. 오라면 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CMO의 장기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방어가 실현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만기가 다양한 트렌치로 돼 있잖아요. 여러 개의 트렌치로 돼 있죠. 그래서 오라면은 누구부터 가야 돼? 앞에 거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예, 실질적인 콜방어가 실현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게 이제 지난주에 했는 내용이고,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예,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을 예,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거나 또는 예, 돈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자금 조달 방법에 이제 리츠라는 거 있고요. 이건 이제 거의 해마다 나오죠. 이건 부동산 투자 회사죠. 자금을 모아서 뭘 차리는 거요? 회사 차린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거는 대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또는 신디케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예요. 이제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이거 구별하면 되는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지분금융이죠.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죠. 요거는 부채금융이죠. 기본적으로는 대출이죠, 대출. 대신 무담보 대출. 예, 무신용, 신용이나 담보를 없이 예, 대출해 주는 거고. 이건 뭐예요? 지분금융이죠. 투자자 모집이라 그랬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금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 후에 나중에 수익금을 투자 금액에 따라 배당해 주는 겁니다. 조인트 벤처는 이것도 지분 금융인 것이, 보통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주는 거니까 부채 금융을 이제 조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기관이 여기서는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한다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지분 금융이 되는 거죠. 실적에 따라 배당을 얻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얘네들은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리츠는 거의 해마다 나오고, 이 PF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세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에서.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그 첫 번째 표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괄호 2번으로 넘어와서 119쪽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리츠 비교. 이것을 이제 위주로 해야 돼요. 요거는 개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지금 뭐 국회가 놀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별로 개정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개정의 여지가 있다면 나중에 시험 전에 좀 확인을 하긴 해야 돼요. 옛날에는 시험 시행 공고 있죠. 시험 시행 공고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7월 한 10몇일이거든요, 그게. 그때 유효한 법령만 확인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개정되는 거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 근데 이제는
시험 시행 당시 유효한 법령으로 시험 봐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출제할 때까지는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개정된 거를 계속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괜히 공부를 해놨다가 개정되거나 해버리면 이제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늦춰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요 정도는 법에 있는 거는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건 아니니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자, 근데 그 조직 형태 유형이 어떤 게 있어요? 조직 형태가 실체형도 있고 명목형도 있죠. 실체형, 명목형 이렇게 있죠. 실체형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죠. 자기관리. 특징이 뭐예요? 상근 임 직원 있죠. 자산 운용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포함한 상근 임 직원이 있는 게 실체형.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위탁관리는? 얘네들은 상근 임 직원이 없죠. 서류상의 회사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 얘네들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산관리회사. 그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자기관리 말고 이건 따로 생각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야 돼요. 실체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실체형은 한 개밖에 없어요. 네, 요거는 이제 얘네들을 위해서 이런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그리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과 설립자본금. 자, 이게 설립자본금은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 5억 이상, 여기는 3억 이상, 여기는 70억 이상, 여기는 50억 이상이죠. 근데 여기에 자산관리회사는 설립자본금 이런 거 없이 자산관리회사는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70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규모가 비슷해야 되죠. 대신 뭐는 없는 거예요? 설립자본금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위탁관리나 구조적 명목형이 자산을 맡기려면은 어떤 회사에? 자산관리회사인데 그 규모가 실체형의 규모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70억 이상. 대신 얘는 설립자본금 이런 건 없이 70억 이상 되는 것이고 여기도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있어야 돼. 그런 회사. 자, 아무튼 이제 조직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립 및 영업해서 발기 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가 설립이 아니에요. 발기 설립, 설립 및 영업해서. 발기 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합니다.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인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영업을 하려면은 뭐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등록이라도 해야 돼요. 최소한 등록이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자본금 규모는 방금 했고요. 자, 그 주식 소유 한도 있죠. 주식 소유 한도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자기관리나 위탁관리는 모두 다 50%의 제한이 있죠. 근데 그 밑에 예외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는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예외보다는 오른쪽에 구조조정 리츠의 예외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외를 기억할 때는 구조조정 리츠의 예외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일반 리츠의 예외를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그 공모에 보시면은 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30% 이상 공모 이렇게 있죠. 이것도 그 밑에 예외보다는 오른쪽에 구조조정 리츠의 예외가 더 중요해요. 구조조정 리츠는 공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모가 가능해요. 사모가.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 예외에 니은의 예외 있죠.
니은의 예외가 이게 중요도는 낮은데요. 제가 이거를 수정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정을 안 한 상태로 이제 원고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니은 예외의 A를 보시면은 이제 120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120쪽으로 넘어가면은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상, 50.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하지 않아도 돼요. 공모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중요도는 낮은데, 예, 일단 바로 적기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현물 출자 있죠. 예,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안 돼요.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안 된다. 언제 가능하다?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최저 자본금 준비 후에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최저 자본금 준비 후에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 많죠? 이거 외우려고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정도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죠. 공통된 특징이. 그렇게만 생각해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현물 출자가 뭐지? 보통은 이제 부동산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구나. 대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들이에요. 이게. 관련된 모든 권리는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생각해 놓으면 훨씬 더 그 숲을 보듯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이렇게 항목이 나왔을 때 이게 연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세부적인 건 다 외우려고 하면은 그 외워지겠냐고요. 안 외워지죠.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 있죠. 처분 제한은 이제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하는 거죠. 취득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하여서는 아닌데요. 자, 이거는 또 구조조정 리츠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설이 뭔 소리예요?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대통령령에 가면은 1년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 가면은 주택이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든 1년으로 돼 있어요. 1년. 그 다음에 자산 구성 요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법조문에는 80%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8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돼요. 세 가지. 80% 이상을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합계가 몇 프로 이상? 80% 이상. 총 자산의 80% 이상. 요거는 아무 때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 분기 말 현재입니다. 매 분기 말 현재. 4.4분기 있잖아요. 네 개의 분기가 있잖아요. 그 매 분기 말 현재 80% 이상은 뭐라고요?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요렇게. 근데 그 중에 70% 이상은 뭐라고요?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동산 보유 비중은 70% 이상을 하되, 부동산이 70%밖에 안 되면 나머지 두 가지로 10%를 채우라는 얘기고, 부동산이 75%면 나머지 두 가지로 5%를 채우고, 이 소리예요. 해석이 되죠? 네, 그렇게. 다음에 이것도 구조조정 리츠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구조조정 리츠는 70% 규정밖에 없어요. 구조조정은 여러 가지 혜택 주고 있죠, 지금 위에. 많은 혜택 주고 있었죠.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여기에 제한이 있어요, 여기 제한이. 이 제한이 바로 구조조정 부동산의 7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제한이에요. 구조조정 부동산의 70% 이상. 됐나요? 자, 다음에 자산 관리는 이건 아까 했어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당연히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얘네들은 어디에 해야 돼요? 자산 관리 회사에다가 위탁해야 되고요. 다음에 배당은 90% 이상 배당에 오책하면 되겠죠.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90% 이상 배당.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있죠. 그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타인 자본 사용하는 겁니다. 타인 자본은 이 말이에요. 타인 자본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부채 비율 개념일까요? 대부 비율 개념일까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예, 기업 회계에서 부채 비율의 재무 구조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 한 200%를 잡아요. 부채 비율 200%. 그게 이제 내 돈의 두 배. 근데 이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몇 배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열 배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두 배, 열 배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회계적인 개념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두 배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재무구조의 건전성 판단할 때 두 배다 이렇게. 다음에 조세 감면은 이제 취득세 50% 감면하고요. 명목형은 서류상 회사잖아요. 서류상의 회사는 이렇게 저거 그 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고요, 혜택이 있고. 다음에 이제 합병이죠, 합병. 합병은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같은 것끼리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니은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같은 것끼리. 그럼 자기 관리와 자기 관리, 위탁 관리와 위탁 관리, 구조와 구조 이렇게 합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산관리회사 요건 있죠. 자,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원 이상이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명 이상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오늘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이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는 실정이다. 바뀌어 있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최저자본금 규모는 명목형 50원 이상 실체형 7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는 말 같죠? 그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쩍 그렇게 집어내 슬쩍 콤마 앞과 콤마 뒤 둘로 나눴을 때요, 한쪽은 맞게 하고 한쪽은 틀리게 해요. 그렇게 하면 많이 합니다. 다 막 다 틀리게 하면 금방 알지. 어디가 틀렸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고요. 아니 많이 했는데 그죠? 발기 설립이라고 인가 받지 않는다고. 이게요, 발기 설립하고 인가 설립의 차이는 인가 설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요. 인가, 인가는 이제 도장 찍어야 돼요. 근데 발기 설립은 발기인들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설립돼요. 발기인들이 정관 작성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은 자동으로 설립하는 게 발기설립. 됐나요? 인가설립은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 발기설립은 도장 안 받아도 된다고요. 도장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면은 발기인들이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떠어떠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설립한 후에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요. 설립보고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들이 설립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게 해요?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게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단계에서 알 수는 있어요. 그 단계에서 아 이러이러한 회사가 지금 설립돼서 지금 영업인가 신청 들어왔구나 알 수는 있지만 설립보고서를 따로 이렇게 보고하게끔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설립한 걸 모르니까. 지들끼리 해가지고 설립했는데 모르니까. 도장받을 필요 없이 설립하는 게 뭐라고요? 발기설립이라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자칫 틀릴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준비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으나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고 5억이죠. 이게 바뀌어 있죠. 네, 3억 5억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정부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예, 이건 주식이 주식회사니까 주식은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저당 채권 유동화는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저당 채권 유동화 하면서 한 번이라도 리츠 나온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부동산 투자회사 나온 적 있어요? 저당 유동화 하면서. 저당 유동화는 누구 때문에 도입한 거요? 1차 은행 때문에 도입된 거야, 은행 때문에. 아니, 배경이 다르다고 했잖아, 늘. IMF 이후에 1차 금융기관들이 돈 마련 못 해가지고 쓰러진 일이 많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금융기관들 쓰러지지 않게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현금 쉽게 마련해 주게 하자. 그래서 도입한 게 뭐고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고 리츠는 왜 도입됐다 그랬어요? IMF 때 구조 조정하는 회사들 부동산을 사줘서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하고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의 정책 목표는 다른 거죠. 맞나요?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가능하죠? 지금 이것 때문에 3번이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지향하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그렇죠? 이런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함부로 투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샀다 팔았다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통하여 부동산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금화를 더 높일 수 있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팔라니까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 내 현물출자 하고 싶은데 받아주라. 현물출자. 그럼 100억짜리 부동산 내놓고 내가 주식으로 100억 받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주식 100억 받았죠. 그러면은 요 주식 가지고 1000만원치 팔아도 되고 2000만원치 팔아도 되고 현금화 할 수가 있죠. 100억 통째로는 현금화가 힘들어도 그걸 주식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뭐 1000만원치 팔아든 뭐 1억어치 팔든 팔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다음에 3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21쪽에 요 두 번째 요거, 요건 여기까지는 중요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부채 금융인데 대출이죠, 대출. 대출이죠, 대출. PF. 대출이니까 이제 부채 금융인데 기존의 그 기업 대출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담보를 묻지 않죠. 무담보. 신용도 보지 않죠. 대신 뭐는 봐요? 사업의 수익성은 보죠. 사업의 수익성은 보고 또 사업의 자체 자산은 담보가 돼요. 사업 자체 자산. 요거는 담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 자체 자산은 담보를 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대출금이 나가면은 어디에 지금 투입이 돼요? 그 사업 자체에 투입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출한 금액이 투입된 그 자산에 대해서는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프로젝트를 금융기관한테 제출을 하면은 금융기관이 사업주한테 바로 대출해주는 구조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해서 프로젝트 회사한테 대출을 해주는 구조죠. 그리고 프로젝트 회사도 서류상 회사가 많아요. 서류상 회사. 명목형. 여기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러면 법적으로는 누가 대출을 받은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도산이 되거나 했을 때 사업주가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모습은 금융기관이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무슨 금융? 비소구금융이죠. 얘한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얘한테 일부 출자를 하게 한다거나 또 여기 참여하는 여러 회사들한테 너 보증 좀 서게 서면 일감 주겠다. 또는 뭐 보험에 가입해라.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가 많다? 제한적 소구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은 누구한테는 장점이에요? 사업주한테는 장점이죠. 거기에다가 이 대출이 사업주 회계장부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할 때 대출받기가 쉬워지는 거 무슨 효과예요? 부외 금융 효과가 있죠. 부외 금융 효과. 장부외 금융. 자,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리의 대출이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그래요. 정보의 비대칭은 자원 배분 효율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비효율. 자금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은. 근데 정보가 비대칭적이 되면은 자원 배분이 효율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업주가 프로젝트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제출하면은 금융기관이 그 사업성을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출 후에 무슨 계정을 둬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서 입출금을 통제를 하죠. 이러면은 제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러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냐, 아니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냐, 이런 이제 장점하고요. 그리고 이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한때 섞여 있으면은 사업주하고 프로젝트가 섞여 있으면 사업주의 도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럼 금융기관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프로젝트가 도산이 됐을 때 사업주가 영향받을 수 있거든요.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분리시켜 놓는 것은 피차간에 괜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하고 더군다나 얘는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는데 121쪽에 이제 그 괄호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담보가 되죠.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담보가 돼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듭니다. 다음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에서 첫 번째 비소구 금융이나 2번의 부의 금융 이런 건 누구 입장에서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고요. 복잡성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래의 특징이고요.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4번의 높은 금융 비용은 누구 입장에서는 장점?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 그다음에 5번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 배분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회사들한테 이걸 이제 너 좀 여러 회사가 있으면 너 좀 출자해라. 너는 좀 출자하고 너는 좀 보증서하라. 너 보험 좀 가입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의 사후 관리는 요거는 이제 입출금 통제예요. 통장을 이 에스크로 계정을 넣어서 입출금 통제하는 게 사후 관리고요. 다음에 독립된 회사의 설립은 그 첫 번째 줄에서처럼 사업주에게 부의 금융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의 도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자, 나머지 곧 정리는 여름이 보시고요. 그 문제 좀 풀고 좀 쉬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과 전통적 저당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금 대부단은 자금 대부단 이런 말이 나오죠. 대부단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프로젝트가 워낙 규모가 큰 게 많아서요. 금융기관이 한 개만 대출해 주기에는 벅찬 그런 규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여러 금융기관들이 돈을 모아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워낙 혼자 대출해 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금 대부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젝트 사업주의 전체 자산과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산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한다. 맞죠? 해당 프로젝트 자산인데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는 게 바로 이 사업의 수익성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이 사업의 수익성입니다.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출보다 높다. 따라서 자금 대부단은 부외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뭐 얼토당토않죠 말이. 영 말이 안 맞아요. 부의 금융효과를 얻는 것도 자금 대부단이 얻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에서 발생될 현금 흐름이 주된 채무 변제의 재원이며 개발업자의 개인적 채무가 없는 비속금융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운영위험, 재무위험 등 각종 위험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어 개별 이해관계자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그럴 수 있고요.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철저한 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능하죠? 이게 누구 입장에서 장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장점이죠. 자, 됐고요. 좀 쉬고 그 뒤에 좀 잡다한 걸 좀 보고 뒤로 넘어오겠습니다.